그 점선을 그릴때 화살표가 나오는 경우 있죠 예 선을 갖다 선택하시고 예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저는 안나오는데 여러분들 나오는 경우 있죠 그왜그런다면은 상단에 옵션에서 상단 옵션에서 여기 툴박스 옆에 보시게 되면 풀다운 메뉴 안했어요예 여기 클릭해서 얼로우 헤드라고 되어있죠 얼로우 헤드는 언론는 화살표죠. 헤드 머리 네, 머리 부분에 화살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타트 체크하면은 시작할 때 화살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엔드하면은 끝날 때 예, 끝날 때 화살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엔드와 스타트 모두 시작할 때 하면은 양쪽에 화살표가 들어가겠죠. 머리 부분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제품 상세 페이지 만들 때그 그 제품의 길이 잴때 있죠. 길이 잴때 이거 화살표 이용하시면 좋아요. 예,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고 여기부터 여기 높이까지 얼마다라고 했을 때이 화살표 쓰시면 좋아요. 예, 만약에 없, 없게 만들려면 스타트 체크 풀고 엔드 체크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시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하시면 되겠어요. 예, 좋은 질문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어, 제가 옛날부터 강의를 좀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강의하면서, 녹화도 많이 해서, 어, 카페에서 자료들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제 카페를 찾으려면은, 네이버에서, 비비안, 포토샵. 이렇게 검색을 해주세요. 네이버에서 비비안 포토샵 검색하시게 되면은 사이트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어, 다음 카페구요. 하나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어,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클릭해서 다음으로 오시게 되면요. 제가 지금 카페 24에서 어, 디자인 파트 쪽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구요. 고려대학, 고려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성신여대 뭐 전북대학교 뭐그어 전북대학교 뭐그 외에도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에 예또 전국의 24개 대학의 어 강좌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관공서 뭐 여성회관 그리고 기타 큼지막한 예 관공서에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천 개 정도 업로드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거의 다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왼쪽에 카테고리 보시게 되면은. 포토샵 기초, 중급 고급 해가지고 예, 많은 강의들을 업로드하고 있고요. 툴박스 어, 강의, 기능사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쇼핑몰 하시는 분들, 예, 그 다음에 일러스트, 어, 일러스트 실무, 그 다음에 GTQ 관련된 자격증 강의도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디자인에 필요한 이미지, 네, 무료 이미지도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여자, 추석, 명절, 지점토, 네, 비즈니스 그런 이미지들도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네. 어, 카페 주소는요. 카페.다음.네.포토샵7979로 오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네. 네이버에서 비비안 포토샵으로 검색을 해주셔도 되겠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떤 것부터 들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포샵 툴박스 강좌라고 있어요. 여기 툴박스 강의도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요. 툴박스 강의부터 차근차근히 보시고요. 툴박스 강의를 다 봤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기능사전이라고 있어요. 나름대로 좀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올려놨구요. 그 다음에 포토샵 기초 강좌, 기초 강좌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포토샵뿐만이 아니라 플래시, 드림이버, 카페, 네. 그 다음에 블로그, 그런 것들 디자인하는 그런 강좌도 올리고요. 파워포인트, 네. 파워포인트도 고급 강의로 제작해서 업로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잘 모르시게 되면 포토샵 질문회라고 있어요. 질문회에다가 하나하나 모르는 부분들은 올려주세요.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동영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는 비비안 포토샵에서 더 자주 뵐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 티셔츠 쇼핑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네, ttr.kr, 예, 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네, 맞춤형 티셔츠 만들기, ttr, 예, 쇼핑몰이 나옵니다. 가족티, 커플티, 사진티, 그래피티 작품 티 단체 티 단체 티라기보다는 예, 소량 제작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요. 어, 티셔츠에 프린트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어, 단한 장의 티셔츠라도 정성껏 제작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가족 커플 그 다음에 유치원 교회 회사 뭐 그런 티셔츠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어, 순면 티셔츠 있고 그 다음에 쿨론 나그랑 세 가지가 있는데요. 쿨론을 추천해 드려요. 여름에 기능성 원단이라 시원하고 땀 흡수도 좋고 그리고 땀 배출도 좋고요. 프린트 했던 것들이 예, 유지가 되면서 물빠짐도 거의 없어요. 캐리커처 티셔츠도 제작하고 있어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인물들 예, 만화처럼, 예, 이쁘게 캐릭터 저 제작을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으로, 예, 가능하시면은, 카톡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카톡으로 많이 문의 주세요. 자료들 주고받기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리고요, 어, 가격을 한번 볼까요? 가격은, 쿨론 티셔츠가 프린트 포함해서 9,000원이구요. 면티도 프린트 포함해서 9,000원이에요. 다른 업체는 15,000원에서 네, 많게는 3만 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걸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이렇게 네, 티셔츠에다가 프린트한 내용이 있고요. 한번 네, 시연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프린트에 에, 티셔츠에다가 멋지게 프린트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가족티도 신청하신 분 계시거든요. 예 네, 가족티 이렇게 에, 어 가족 티셔츠 맞춰입고 여행 가신 분도 계시고 운동하시는 분들. 예,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예, 멋진 그림을 예, 티셔츠에 프린트해서 어, 입으시면은 예, 멋진 스포츠 활동가로 활동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커플티. 예, 뭐 이미지, 예, 커플로 만들어서도 멋지게 입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림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주시면은 이렇게 예, 이쁘게 편집해서 프린트해 드리고요. 네, 이 오토바이 같은 거, 그다음에 그래픽적인 요소들, 네, 이렇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티셔츠 하나 맞춰서 입으신 다음에 어, 축구하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캐리 커처를 티셔츠에 프린트 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뭐 고민이나 뭐 이렇게 해서 예, 재밌게 만드셔가지고 이벤트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커플레 예, 요거는 제가 프린트를 예,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커플 여행 중 누구 이름 적고 이렇게 예,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 프린트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하는 이미지 그림 그 다음에 도형 로고 같은 거 예, 티셔츠에 프린트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업체가 d t r 이에요 여러분들 어, 원하는 그림 예, 이쁜 그림, 독특한 티셔츠 원하신다면, 은 ttr.kr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